혹시 제사 몇 시에 지내요?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지. 네. 초저녁이에요. 이러시는 거야. 정말 애가 탈 노릇이네. 시컷 아주 그냥 좋은 음식에 뭐에 하루 종일 다 뻘뻘 흘려가면서 또 정성껏 해야 된다고 만들어진 음식도 안 사. 고기 이렇게 닦아갖고 집에서 다 전 부쳐갖고 다 준비해놓고 왜 초저녁에 지내는 거야? 왜?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제사가 이제 곧 다가왔는데. 그렇죠. 네. 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조상님들께서 또 우리들을 좀 도움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주실 수 있을런지. 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연휴에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세요. 근데 놀러 가실 때 놀러 가시더라도 우리 조상님의 차례는 꼭 지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 난 어차피 우리네들이 살아가면서 조상님 덕 좀 보자고 덕도 좀 보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맞잖아. 왜냐면 요즘 매화신년의 점사를 정말로 보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 대부분 많이 이제 많이들 오는 분들이 가정 풍파에 뭐 금전 환란에 아주 내 가정이 아주 우왕가왕에 아주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대다수가 내 조상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혹여나 안다고 해도 알아도 안 지내 제사. 내가 왜 안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우 직장 때문에 바빠갖고 피곤해요. 아니면 그날 뭐 모임이 제가 워낙 많아갖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종교가 기독교라서 뭐 등등 막 핑계들이 되게 많아. 정말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 제사 되게 잘 지내요. 아주 똑바로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희 집은 왜 안 되는 거야? 제사 잘 지내는데 막 또 그러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그럼 이제 시제사가 3대 봉상까지는 이제 지내라고 했잖아. 네네. 며느리가 이제 3대 봉상까지는 이제 또 지내라고 했으니까 또 정성껏 준비한다. 우리 집은 이제 제사를 이제 각듯이 지내는 집안이니까 내가 또 정성껏 준비를 해야지. 이러면서 네. 이상하게 제사만 지내면 난리라는 거야. 내가 진짜 정성껏 이렇게 모셔갖고 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매화신년은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 시, 증조, 뭐. 할머니까지는 별 말씀이 그래도 없으세요. 시증조 할머니까지는. 근데 시 할머니나 시 어머니는 이렇게 같이 드시다가 이렇게 칵 얹히실 것 같은데? 내가 그래. 그러면은 이분이 그래 나한테 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 시어머니는 아예 희명도 못 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승용 바치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랬으니까. 아니 왜요? 내가 자꾸 그러는 거에서 아니 이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본인 보고 시어머니 시할머니랑 같이 한밥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하면 본인 편하게 아유 맛있네요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맛있어요 할머니 거기 반찬님도 좋아요 이러면서 먹을 수 있겠어? 아니잖아. 그래도 식자가 들어가는 어른인데. 왜 현대사회에서는 고부갈등 이런 거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막 10년, 20년 전에는 시월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시어머니 그림자도 못 빨렸어. 옛날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한판에 지내면 그런 사단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제사 몇 시에 지내요?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지. 네. 초저녁이에요. 이러시는 거야. 정말 애가 탈 노릇이네. 시컷 아주 그냥 좋은 음식에 뭐에 하루 종일 다 뻘뻘 흘려가면서 또 정성껏 해야 된다고 만들어진 음식도 안 사. 고기 이렇게 닦아갖고 집에서 다전 부쳐갖고 다 준비해놓고 왜 초저녁에 지내는 거야? 내가 항상 누누이 내가 강조하잖아. 제사는 자시에 지내는 거라고. 두세 시간만 자기 본인들이 진짜 한 서너 시간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만 더 참고 지내도 정말 더 많이 보실 텐데 왜 초저녁에 일찍 지내고 끝내고 우리 밥 먹고 자야 되냐고 왜? 제사라는 게 뭐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 자식 내 자식들이 그래 할아버지 내 친할아버지 얼굴은 알 수도 있어. 근데 증조할아버지 얼굴은 알기가 또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사 준비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예전에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세워갖고 너 친할아버지 있지? 친할아버지가 이런 걸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단다? 이러면서 집안의 족보 역사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안 그래요? 정말 조상님 제사만 제대로만 지내줘도 내 가정 내 직장 안에서 정말 순탄하게 원만하게 조상님 덕 좀 받아가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잘 되면 요즘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다 조상 탓이야. 자기네들은 조상님한테 제대로 하나 하는 거 없으면서 웃기지 않아? 아 이게 뭐냐고 정말. 이제는 이런 거 하시지들 마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제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시기 전에 조상님들 이제 성묘도 좀 가셔갖고 이제 맑은 이제 소주에다가 이제 포 뭐 삼색과일 이런 거라도 가져가셔서 인사라도 좀 하시고 한가위 또 보름달에 내 가정에서 나만의 이제 또 소원도 이제 또 빌어보고 보름달에 소원도 빌어보시고 소원 성취도 하시면서 즐거운 한가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사는 자시에 지내는 겁니다. 조상님도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